한달전 MBC가 단독 보도한 국가 공무원 사칭 사기 용의자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경찰 수사는 제자리입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청주의 한 이불 가게에 다시 나타난 정장차림의 40대 남성. 국무조정실 사무관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정부 세종청사 관사에 2천만 원어치 이불을 납품하라고 계약서를 써주고 식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사기였습니다. 이제 시청에서 이제 가구라 해서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시청에 한번 누가 사가신 적이 있기 때문에. CCTV에 찍힌 용의자는 42살 김모 씨. 명문대를 나온 수제 행세를 하고 다니며 추가 납품 계약을 믿기로 청주에서만 벌써 상가 5곳을 울렸습니다.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을 제기하거나 자꾸 이렇게 되물으면은 혹시라도 개신절에 대해 취소하고 끝내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용의자 김 씨는 2년 전부터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지만 경찰의 늦장 수사에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우선 사는데가 일단 자꾸 떠들이니까 전국을 배회하니까 추적하는데 어디 있다라면 가서 잡아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김 씨는 전국을 누비고 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른쪽 검지손가락 마디가 없는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